꼬지는 기주야. 사는 꼬지 기주야. 구질하다고 그러신다. 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구질구질이야. 그래. 어? 인생에서 안 뜨는데. 안 풀리지. 네. 구질구질하고 되는 것도 없고, 그지? 자, 사주를 봐도 그렇고, 본인은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주야.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사주니까 이혼을 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이혼을 한 원인이 마누라가 바람이 났단다.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 네, 그거 그냥 살려서 보냈어? 어? 네,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네, 네. 어? 뭐 강제도 따르고 뭐하고 본인이 어? 좀 그렇게 안 좋은 수를 이렇게 넘고 네. 왔어.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바람이 나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누라가 바람이 났다니까 동네 창피야. 누구한테 말도 못해. 말하자면. 그치? 어? 아, 마누라 단둘이 잘하고 간수 잘하고 살지 어째 바람 나도록 냅뒀어 그래? 그랬어. 어? 내 사주팔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인간 고통을 받아라 했어. 인간 고통 받아야 되고 내 주변이 나를 치는 형국이야 본인은. 네, 지금 그러네요. 어? 주변이 네. 나를 치기 때문에 내가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또 모르는 사람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다 본인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옥죄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살맛이 안 난다는 소리야. 구질구질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 놓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막막하고 어? 그런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 본인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기술을 갖고 살으라고 그랬어.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 꿈이 많았다. 본인 오너도 하고 싶고 남의 밑에 있는 것도 싫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오너 역할을 하고 내가 문서를 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시기와 때를 다 놓쳤어. 네, 말하고 있습니다. 응? 네, 다 그치? 다 놓쳤어. 그거 인간 믿어서 그랬어. 다 본인은 누가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뭐 이런 거보다 인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다. 어? 그 사람 못 믿어 이제. 네. 본인. 응? 어? 죽었다 깨나도 사람 못 믿어. 어? 형제지간도 못 믿어 이제. 응? 어? 그러는 형국이 됐어. 마음의 문을 다 닫아놨어. 네. 그러니 내가 본인을 봤을 때는 차차차 아주 응? 어떤 사람다운 맛이 없어. 어? 그거는 본인이 그만큼 험한 시절을 겪었다는 거거든. 그 험한 걸로 겪어 나가고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어야 돼요. 사주가. 응?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서 공부줄로 풀려나가는 것보다 나는 돈을 먼저 벌으라고 그랬어. 돈을 먼저 벌으라고. 눈물 난다. 왜 내가 눈물. 본인 가만히 있는데 내가 눈물이 나냐. 본인 얘기를 하는데. 어? 좀 안 됐어. 그지? 응. 부모 덕도 없다 그래. 어? 아버지도 무지하게 꼬장꼬장꼬장하고 이렇게 보이고. 응? 그러는 어떤 형국이라 본인의 이 사주팔자에 그게 들었고 노력을 하고 본인이 또 기백도 좋았고 어떤 걸 내가 하는 자주, 뭐 자신감 이런 것도 좋았지만은 지금은 그게 다 내려앉은 꼴이 됐어. 네. 응? 내려앉은 꼴이 됐고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지금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간절해. 내 마음에 그게 굉장히 간절한 사람이야. 그치? 결혼하지 마세요. 네. 내가 하지 말해도 안 할 거야. 아마 여자도 못 믿을 거야. 그치? 여자 보면은 다 귀신 같을 거야 아마. 어? 그래서 본인은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이 베풀고 사는 사주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인간의 덕이 없어요. 인간한테 뭐를 바라면 내가 깨져나가는 거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마음 내려놔야지. 비워야 되겠지. 그치? 그냥 내가 남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본인은. 응?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네. 꿈자리 싸나워. 본인. 그래 안 그래? 맞아. 꿈자리 싸납다고 뭐 별로는 꿈을 다 꾸고 그래. 어? 사주팔자가 두드리라는 사주팔자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부딪히라고. 두드리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둥둥둥둥둥둥둥둥 하고 두드리는 사주팔자. 우리 같은 사주팔자라서 그래. 이해가 가요? 네. 둥둥둥둥 하라는 거는 본인이 어?
내 마음이 이렇게 그렇잖아, 그치? 그거를 본인이 앉아서 이렇게 누구를 점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 내 있잖아. 옛날에 할아버지 중에 이 그런 할아버지 계셨단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요? 그건 모르겠어. 응? 그랬던 할아버지가 있네.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동네에서 뭔 일이 있으면은 이거 칙 쳐주고 이래는 할아버지. 어? 그런 주력이 있어서 본인도 그런 팔자야. 두드리고 살아라. 어? 그러니 두드리고 살아라니까 본인도 직업이 두드리는 일이야. 네, 망치입니다. 망치야? 네. 맞지? 응? 그러는 거. 그게 말하자면 본인이 법산으로서는 못하고 무당이 안 됐어. 그러니 두드리고 살아야지. 뭐가 됐든 두드려야지. 그죠? 응. 그래야지 그 순간을 내가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일할 때는 마음 잊어버리죠. 네. 그죠? 그거 어떻게 됐든 싫고 힘이 들어도. 응? 그래서 그 순간을 넘고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본인은 한번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러지 공줄을 끊겨서는 안 돼. 본인 공들이고 살아야 돼요. 내 사주팔자가 그러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일어날 기회가 있을 거야. 한 번은. 그럼 내 기술 갖고 살아야 돼. 네. 먹고 내 기술 갖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조금 기다려. 내년까지는 힘이 들다 그래. 내년까지는 진짜 이 약 물고 살아야 돼. 네. 힘들다 소리 나. 어쩔 수 없어. 응? 이렇게 내년까지 조금 하고 남자라고 빌지 말하는 법 없어. 아, 네. 어? 여자들만 뭐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빌어? 안 그래. 이제 혼자잖아. 네. 그치? 혼자잖아. 자식도 줬을 거 아니야. 여자가 네. 데리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빌고 살아. 어? 자꾸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고. 어? 그러다 죽어 폐인데.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네. 그치? 그러다가 폐인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네. 그리고 어디라도 공들이면서 살아. 진짜로. 그래야 누가 도와도 본인은 도와줘야 되고 그 공줄에서도 내가 공들인 것만큼 들어와. 네. 응? 마음의 공이 됐든 뭐가 됐든 늘 공을 들이면서 조금 살아야 어떤 고비를 조금 넘어가. 어?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멀리 보자고 보면 누구 둘이랑 본인이랑 누구 하나랑 같이 해서 본인이 조그맣게 채려놓고 뭐 시작한다 소리 난다. 아, 자꾸 뭐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캐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이제 마음도 다치고 네. 사람을 못 믿잖아. 그래서 그래. 근데 본인이 돈도 없어. 네. 어? 돈도 없어. 어, 사람도 못 믿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본인한테는 있잖아. 두드리는 기술. 어? 그 기술이 있잖아. 그러니 본인의 기술을 탐을 내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런데 본인이 지금은 움직일 마음이 없잖아. 세상 다 싫잖아. 그지? 어디 산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지? 어? 그지? 그러니까 원체 본인이 한량기도 있는 사람이야. 한량. 한량이 뭔지 알지? 네. 놀고, 먹고, 네. 벗들하고 놀고, 술 먹고. 놀고 이러는 한량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돈이 있어야 한량도 뭐 하고 사는 거지. 돈 없는데 무슨 소주에다가 새우깡 먹을 일은 없잖아. 안 그래? 어.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같이 하자는 사람이 붙어서 본인의 이제 기술 금전을 대고 네. 본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조금 약한 것 같아. 기술은 본인하고는 좀 약하지만 본인이 기술이 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하잔 소리가 나. 근데 내년에는 움직여서는 안 돼. 아, 내년에 움직여. 그렇지. 안 돼요. 또 사람한테 또 다쳐요. 나 일만 쎄 빠지게 하고 나한테 오는 거 없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 네. 어? 나 일만 쎄 빠지게 해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인간관계겠지. 그렇지. 네. 어. 본인의 사주에가 그렇게 인간에 덕이 없는 게 본인은 그게 가장 본인한테 안 좋은 거예요. 어, 본인한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거 다 있어. 좋아. 근데 본인의 사주팔자에 안 좋은 거는 인간의 덕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시기와 때를 기다려야 돼. 응? 근데 내년에는 분명히 여기저기 예, 이렇게 찌른단 말이야. 나 뭐해? 뭐 어째? 왜 그렇게 있어? 뭐 어째? 많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는 그게 다 뭐야? 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요. 튕겨?
네. 뭐 어차피 조금 힘든 거 1년 또 힘들으면 뭐 어때? 아 그렇죠. 튕겨. 네. 어, 이렇게 나를 조금 높여. 튕겨서. 그리고 때를, 나는 때를 기다려. 어? 그렇게 해서 시작해. 내년에 지나고서 후년에 가서 문서 들으면 어, 그때서 해. 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네. 그리고 튕기다가 내가 배짱 내고 원내인 줄 알겠어? 아니, 동업자라도 오너는 있을 네. 거 아니야. 맞지? 동업자, 나 돈 없다고 누가 나 끼어들어서 그 어, 지가 대장 노릇하고 나는 일만 해줘. 그건 안 된다. 아, 그러면 그치. 상처 또 받아. 네. 그러니까 튕겨. 1년 잘 튕기고 그냥 배짱 부리고 있다가 그렇게 누가 머리 아파서 누가 죽었냐 여기 아우 머리 머리 앞에서? 응 누가 죽어요? 돌아가신 분 누가 머리 머리 앞에서? 머리 아파서? 응 어 머리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머리 아파서? 모른다 우리야 없다고 네. 하지 말고 없는 게 없는 왜? 거를 내가 왜 생머리가 왜 아파 어? 모르겠어 머리 아픈 사람이 이렇게 아프시는데 머리 아픈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다 아버지 형제자 잘 생각해 봐봐 아버지 형제자 아니 어? 누가 머리 아파서 간 사람 있는데 그 아우 그 얘기하니까 더 아파 응? 어? 할머니 자 할머니 죠? 응 할머니 쪽 갔다 계시는 저 뭘 아니라고 그래 할머니 쪽에 공들이다가 가는 할머니들이 맞아 응? 하기야 뭘 알겠어 네. 아버지하고 얘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치. 맞지? 네.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하고 살으니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고 뭐 아버지하고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하는 그게 어딨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 모르지 자손이 그런 거를 그치? 그런데 할머니 자라고 뺀다 외가부리 쪽인가 봐 외가부리 엄마네 외가부리 쪽인가 봐 공이 조금 공죽이 있는 할머니라고 그래도 머리가 되게 아파 응? 안 됐다고 그래 엄마도 안 됐다고 그런 소리가 왜 나오냐 엄마도 안 됐습니다 본인의 엄마 아버지가 고생 많이 했어 그래 엄마도 안 됐다는 소리가 나와 불쌍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엄마가 말을 잘 안 하나 봐 응? 말 아버지가 잘 안 하시네 응. 네. 어? 말을 잘 안 하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징글징글징글하다 엄마도 그런 소리가 나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래서도 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도 고생을 하고 덕이 없어 보고 배운 게 없어 네. 응? 보고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속이 이렇게 탁 이 대인배는 아니오 네. 어? 어떻게 보면 본인도 성격이 못났어요 지랄 맞아 응 네. 어, 지랄 맞아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안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똥꼬집 부리고 본인 있지 그런단 말이야 뭐가 좀 나 있기는 하는 사주고 성격이 그런 성격이 있어 어? 그래 놓으니까 까칠한 데도 있어 어? 변덕이 심해 마음의 변덕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심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잖아 두드리는 사주 네. 법사 사주 이런 사주가 있어서 그래 그거는 조상의 영향이 있어서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할머니 내력 외가 쪽에 내력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 그래 그러니까 자 때를 기다리세요 내년까지만 고생해 그러고 나서 훈련해서 내가 오늘 돼서 해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만 이제 이미 본인이 겪어야 되는 거 인간의 어떤 고통 이런 거는 겪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 실수는 안 하고 세 번 실수 안 해야 되잖아 네. 욕심 너무 부리지 마 한 번에 뭐 어떻게 확 되려고 생각하지 마 네. 차근차근히 해 그러다 보면 나 그래도 말도 외롭진 않아 하지만은 한 지붕에서 같이 살 여자는 없다 그래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 여자는 없다 소리나 네. 뭔 얘기인 줄 알아 여자가 오래 있지를 못해 본인한테 에? 여자가 오래 본인 옆에 붙어 있지를 못해 물론 마누라가 바람나서 자꾸 그 얘기해서 본인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서 하는데 또 다른 여자 만나도 마찬가지야 응? 이렇게 그냥 스님처럼 살고 응? 어? 그냥 스님처럼 살고 뭐 한번 몸 풀고 살고 그냥 이렇게 누구 인간 믿고 살지 말아 본인한테 가장 안 좋은 게 그거라서 그래 네. 그래서 나중에 사업 시작할 때나 내년 무렵에 가서 어? 본인 진짜 징글징글한 내 사주를 어떻게 하겠다면 다시 찾아와 응?
한번 두드려. 본인은 두드려야지 돼. 아시겠어요? 네. 장난 아니야. 무슨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장난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 어떤 기운자도 조금 돌리고 바꾸고 이렇게 사실. 그래도 본인이 목표는 있잖아. 네. 그치? 나도 내 점포 갖고 내 사업 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있잖아요. 그게 급하게 가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튕겨. 더 빗장 부려. 그러고서 하세요. 또 물어볼 거야. 아, 그럼 이제 이직 때문에 내년에 이제 뭐 이직하는 게 좀 어떨까? 근데 이제 아직 안 지은 게 그렇지. 안 좋다고 그랬잖아. 네. 그냥 있어. 딴 데 가면 뭐 별 수 있어? 어? 더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년이 운이 안 좋으니 내년까지는 어찌됐든 나한테 오는 풍파고 시련이고 내가 덜 겪으려고 그러면 네. 그냥 세월아 가라. 시간아 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을 구상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라고. 이 머릿속에 나쁜 것들, 네. 가슴속에 안 좋은 것들 그거 떨쳐내고. 어, 그렇지. 그렇게 그 시간을 가져. 네. 숙련 시간. 어떤 거 숙제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기셔. 이직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또 물어볼 거. 없죠? 얘기 다 했었잖아. 그렇죠.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아들하고는 이제 계속 연락이 잘, 지금은 잘 만나고 있는데. 아들을 만나야지, 자식인데. 네. 아들하고는 뭐하고 자식은 봐야지. 계속 볼 수 있는지. 아, 당연하지. 그럼 됐습니다. 그럼 네. 아들 자식은 봐야지. 많은 거가 잘못했는데 무슨 자식 저 보지 말라고 하고 안 되지. 그럼 자식은 계속 그렇게 해야지. 네. 나중에 커서도 그렇고. 그래도 자식이잖아. 아버지가 네. 본인한테 하듯이 하면 안 되죠. 아, 저 절대 이거 생각. 그러죠. 네. 그러기 때문에 자식은 잘 보란 말이야. 네. 응? 아버지가 본인 같은 자식 부모 자식 같은 대상 안 돼. 아, 그래. 맞죠? 네. 응,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네.